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JMA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 신년 교장 모임이 지난 토요일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더럴 웨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고영란 회장은 인사말에서 15년 전 교사로 시작해 8년간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협회와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소규모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하면서 또 협의회 부회장을 8년하고 제가 이제 회장으로 맡았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협의회에 대한 그런 이제 2014년도 저희 협의회 시작하면서 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또 그동안에 일선에서 교육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필요하신 것, 또 원하시는 것, 예, 그런 것들을 또 개진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년간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다고 하셨었는데요. 아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일선학교 지원책이랄까요? 특히 소수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올해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저희가 큰 학교도 물론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소수의 작은 학교들 어쨌든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학생이 있는 학교는 저희가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가 오는 그런 교과서라든가 또 저희 여러 가지 그런 영상 자료들 또 저 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밑에서 같이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학교들이 필요한 그거에 저희가 협의회가 그걸 전부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그 일방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 저희가 그 학교마다 좀 정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이날 이민노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으나 이미숙 부회장, 김지열 총무, 석재혁 교육분과위 등 다수의 임원진과 이사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육분과위 석재혁 교수는 작년에 서북미 지역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문제 응용 능력과 한국어 말하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학습 교재 개선과 교사 교육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상 문제를 저희가 항상 제출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 예상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보통 90% 이상 넘는 정답률이었거든요. 사실 90%면은 다 맞는, 사실은 한 문제도 안 내고 쓰는 애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90%는 정말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맞았다고 봐야 되는데 예상 문제 밖에 문제를 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지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걸 적용하거나 이해해서 문제 푸는 정도 숫자가 저희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치는 내용과 그 문제도 사실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좀 더 많이 저희가 더 많은 통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학교 교육에 대해 방향을 약간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교육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과정이 사실은 한국에서 있는 교육 과정과 여기 교육 과정이 사실 많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주는 교과 과정은 거의 한국에 있는 애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조금 느리게 나갈 뿐이지 수준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여기 있는 애들은 사실 하루 일주일에 두세 시간 국어를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똑같은 수준으로 나간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첫째는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나 뭐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얼만큼 소통을 할 수 있냐, 의견을 나눌 수 있냐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궁극적으로는 하면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틀 비전교회 한국학교 김근영 교장을 2014년 교장 대표로 선출한 서북미 지역 협의회는 오는 3월 한국어 SAT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5월엔 합창 경연대회, 6월엔 학계 경연대회 등을 열고 9월 중엔 작년에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던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엽니다. 라디오 한국 이윤석입니다.